어제 저녁 7시 45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북쪽 2.2km 해상에서 한국 선적 2,8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. 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연안 구조정 1척 등을 투입해 선원 8명을 구조하고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. 또 수중 조사 결과 배 밑바닥이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돼 응급 수리를 마쳤는데 해당 선박은 내일 성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.